K사와 비사의 신용카드 안전결제 시스템 ISP.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가상의 ISP 비밀번호를 이용해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른 전자상거래 방식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난 11월 ISP 해킹 피해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 내역에 속수무책이었는데요. 현재까지 피해자 190여 명, 피해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카드사와 ISP 운영업체는 ISP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ISP가 자체가 어떤 노출을 한 게 아니라 PC하는 인증서가 거기 PC 쪽에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PC에서 그 인증서가 유출된 걸 지금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결제 시스템은 해킹이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후 12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안전결제 시스템 ISP. 정말 안전한 걸까요? 네, KB국민카드와 BC카드의 소액 결제 체계인 안전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현재 이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고요? 네, 현재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경찰은 두 카드사가 안전결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커들이 사용자 PC에 악성 코드 등을 심어서 저장된 ISP 인증서와 ISP 비밀번호를 빼갔다는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두 카드사의 회원이 6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때문에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두 카드사 중 한 곳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굉장히 불안해지는데요. 그런데 많은 카드사들 중에서 유독 왜 두 곳이 해킹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예, ISP 방식은 대표적으로 KB와 BC카드가 사용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실은 ISP 방식을 개발 운영하는 업체 역시 이 두 카드사가 합작 설립한 회사고요. 따라서 당연히 나머지 카드사들은 모두 비자 안심 클릭이라는 결제 방식을 씁니다. 네. ISP는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가상의 인터넷 안전결제 비밀번호만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자 안심 클릭 결제 방식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났었고 지난 9월에도 피싱 방식의 해킹이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자 안심 클릭은 사용자가 거래 때마다 매번 자신의 실제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그만큼 해킹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ISP는 도입된 이후 12년간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던 시스템으로 전문가들로부터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 피해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금액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해당 카드사들은 안전결제 해킹 피해 금액은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ISP 인증뿐 아니라 추가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카드사 측에서는 ISP 자체 해킹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에는 이제 문제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킹 과정에서 ISP 인증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다면 결국 이 시스템 전체적인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뜻 아닌가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용자 PC 보안의 허술함이 문제인지 또 카드사의 ISP 결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 그 누구의 기술적 과가 더 큰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ISP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도 사용자의 PC상의 보안 문제가 허술하다면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인들은 사용자 개인 PC를 해킹,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ISP 인증서 파일을 몰래 카피 후 게임 아이템 구매에 도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술적으로는 카드사 책임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사용자의 PC 보안까지 카드사의 ISP 시스템으로 커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면 문제가 틀려지겠죠. 네.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로 바뀌는 복잡한 양상이 됩니다.
통상 사용자들은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을 믿고 다운받습니다. 여러 보안 시스템도 같이 내려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에 금이 가게 됐다는 것은 카드사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일이 이미 일상화가 된 지가 오래됐는데요. 근데 결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 규모는 모두 29조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24%씩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 대응팀을 꾸려 안전결제는 물론 공인인증 시스템과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용자들 스스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ISP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ISP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또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철저히 설치하고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PC 보안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네. 안전결제 시스템 그다지 안전하지가 않았군요. 안전이란 거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름에 안전이 들어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네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먼저 지켜야 되겠습니다. 류경동 기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